안녕하세요, 경희입니다. 지형을 이용해 보스를 잡던 방식이 막혀버린 패치 후의 재규 처치 공략법입니다. 우선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가장자리에 자리를 잡아요. 너무 뒤쪽에서 치면 재규가 지붕 아래쪽으로 끼일 수 있으니 최대한 앞쪽으로 서주세요. 재규를 치다가 한 대 맞으면 지붕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재규의 어글이 NPC에게 튀어요. 10초간 보스에게 맞지 않으면 리셋이 돼요. 시간만 잘 계산하면 깰 수 있습니다. 6-7초 정도 딜하고 내려와서 한 대 맞고, 안 맞으면 리셋될 수 있으니 꼭 한 대씩 맞아줘야 돼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무한 반복. 활이 한 대라도 박히기만 한다면 전투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깰 수 있습니다. 이번엔 태강입니다.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나무 뿌리가 보이는 바위가 있는데 바위 뒤쪽에서 걸어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바위를 이용해서 잡을 겁니다. 10초간 보스에게 맞지 않으면 리셋되는데 태강의 경우 스킬 시전 모션이 길어서 자칫 스킬과 맞물리면 10초를 넘겨버려 리셋될 확률이 높아요. 태강을 바위 쪽으로 데리고 가서 치다가 바위 위로 올라가면 NPC를 봅니다. 내려가서 한 대 맞고 바로 올라와 때리고, 내려가서 한 대 맞아주고 바로 올라오고. 스킬 타이밍에 바위로 올라오면 스킬을 저항 없이 다 맞아야 해서 피 관리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태강이 NPC를 향해 스킬 시전할 때 내려가서 맞아주세요. 스킬 시전할 때만 내려가면 시간이 길어져서 리셋될 수 있거든요. 스킬 한 번당 두 번 내려가서 맞아주면 리셋시키지 않고 잡을 수 있어요. 태강 스킬 패턴은 평타 10번에 스킬 한 번이니까 타이밍 계산할 때 참고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후원 등록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